아무래도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영상 중에 하나인 바로 가방 소개 영상인데요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방들 중에서 비교적 좀 최근에 구매한 가격이 조금 있는 디자이너 백부터 시작해서 아주 저렴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백까지 준비해봤으니까요.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 가방들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애들도 있을 테지만 그동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가방들도 몇 개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럼 첫 번째 백부터 시작해 볼게요. 요것도 제가 예전 저번 주 영상이었나?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. 근데 요거는 여밈이라는 브랜드의 백이고요. 가격 또한 4만원대라는 굉장히 착한 가방이에요. 사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구찌에서 샀던 트윌리? 뭐 스카프를 여기다 같이 매치를 한 건데요. 이거 없으면 그냥 아주 심플한 이런 스카이블루 컬러에 흰색 끈이 매치된 그런 가방입니다. 얘는 좀 단점과 장점이 뚜렷한 그런 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선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얘는 그냥 딱 봐도 컬러 자체가 시원해 보이는 여름에 아주 이렇게 청량해 보이는 그런 하늘색 컬러라서 여름에 저희들이 자주 입는 조금 밝은 계열에 특히 흰색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의 백이에요. 그리고 이게 진짜 가벼워요. 이렇게 막 들어도 한 손으로 들어도 그냥 너무너무 가벼운 소재라서 그것도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요. 아래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위에는 길쭉하고 좁다랗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가방인데 저가 갖고 있는 백 중에 이런 실린더 형태가 없었어서 저는 처음에 이거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... 방금 귀를 왜 팠죠?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디자인이었어요. 여기 앞에 작은 주머니가 서브로 들어가 있어서 요런데 핸드폰 넣기 아주 딱 좋고요. 뒤쪽은 아주 그냥 깔끔한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 3만원 그리고 안에 깊이가 꽤 이렇게 깊거든요. 제 팔 한 이만큼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수납 공간도 아주 넓고요. 근데 이제 단점, 뚜렷한 단점을 하나 말해보자면 요 끈이 보다시피 너무너무 얇아요. 가방은 아주 가벼운데 여기에 조금만 뭘 많이 넣었다 뭐 카메라나 다이어리 같이 부피가 무게가 조금 나가는 물건들을 넣었을 때 이걸 어깨에 딱 걸어서 들고 다니면은 여기가 살짝 아픈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, 에어팟, 지갑 뭐 요 정도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. 근데 뭐 미팅을 가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럴 때의 가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얘는 요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저는 봐줄 수 있어요, 충분히. 다음은 따란 정말 요즘 저의 최애 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다의 버킷백인데요. 우선 요런 색감의 버킷백은 잘 못 보지 않으셨나요, 여러분? 저도 사실 요거 말고 프라다의 호브백을 되게 사고 싶었어요. 그 호브백을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는데 사실 유행을 조금 많이 탈 것 같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다른 예쁜 백도 또 많을 테니까 한번 보자 하고 제가 아울렛에 갔어요. 근데 요즘 아울렛에 갔는데 웬걸 너무 예쁜 백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진짜 한눈에 보자마자 너무 말로 약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건 진짜 내 거다 하는 명품 백을 처음 봤거든요. 혹시 여러분들 아울렛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냐면 얘가 아울렛 전용 상품이거든요. 그래서 일반 매장에 가서는 구하기가 어려서 그게 조금 단점이지만 그래도 가격이 70만 원. 진짜 그 정도는 저는 정말 살 가치 200%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호브백도 거의 12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가 70이라뇨. 정말 너무 사야죠. 그리고 저는 좀 취향 자체가 색감 자체는 데일리로 그리고 오랫동안 유행 타지 않는 선에서 좀 약간의 포인트들이 들어간 그런 백들을 좋아하는데 얘가 딱 데일리로 정말 아무 때나 매치하기도 너무 좋은 베이지 컬러고요. 그리고 캔버스 소재라서 적당히 캐주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옷에 매치했을 때 막 이건 너무
캐주얼이라서 좀 TPO에 안 맞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백은 또 절대 아니에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끈을 풀어서 안에를 보여드리면 수납 공간이 진짜 크거든요. 안에 뭐가 왕창 들었죠? 자, 아무튼 요즘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제품을 아무리 넣어도 수납 공간을 얘가 다 캐리를 해줘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짧은 끈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.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숄더 스트랩이 너무너무 길었어요. 처음에 샀을 때. 그래서 얘는 제가 직접 프라다 매장 가서 길이 다 맞춰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받은 상품이고요. 그리고 보면은 프라다의 로고 자체는 크기가 되게 크거든요. 근데 이게 안에 자수로 박혀 있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부담스러운 로고의 느낌도 안 나고 약간 은은한 느낌이라서 그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정말 저의 최애 백 중에 하나인 프라다 버킷백이었고요. 다음 백도 진짜 독특하고 너무 귀여운 바로 요런 백입니다. 이거는 세이모운드 요끼백인데요. 원래 요 스트랩만 같이 오고 요렇게 실버 스트랩은 제가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. 약간 요끼가 연상되듯이 요렇게 만두 속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자석을 뽕 하고 열면은 안에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? 그리고 이 백이 또 재밌는 게 이 스트랩들로 정말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. 그냥 이 실버 스트랩 말고 이 가죽으로만 연출했을 때는 되게 귀엽고 러블리한 무드가 나는데 얘를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로스백으로 매주면 되게 캐주얼하고 좀 내 가방 좀 봐라, 이거 포인트다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고요. 근데 또 너무 포인트보다 오늘은 난 좀 깔끔하게 들고 싶어 할 때는 그냥 이 가죽 스트랩 빼고 이 실버만 갖고 다니면 굉장히 또 깔끔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해요.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건데 핵기. 이 가방이 넓고 얕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딱 열었을 때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그냥 다 보여요. 그래서 막 뭐 차키를 찾는다거나 작은 소지품을 찾느라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, 그래서 아주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그런 가방이에요.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실버 체인 스트랩이 진짜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요? 저희가 흔히 가방에서 볼 수 있는 흰기 많이 도는 실버 색상이 아닌 크롬 컬러라서 되게 묵직하면서도 엄청 고급져 보이는 컬러의 체인 스트랩이에요. 그리고 여기 입구 옆에 있는 이 링클들이나 가죽 요 소재 자체도 되게 고급져서 이게 121,000원에 요 스트랩이 따로 사니까 26,000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 저는 정말 독특하고 소장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했던 가방이에요. 뭐 다 예쁘지만 저는 얘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. 얘는 진짜 예뻐. 얘는 제가 지난 자라 하울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가방인데요.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은은한 이 올리브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서 매장에서 바로 약간 이것도 내 거다 하고 한눈에 눈길이 갔던 그런 제품이었어요.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면은 약간 뱀피 무늬가 예상되는? 근데 오히려 강하다, 세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이 패턴이 오히려 이 가방을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은은하면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볼드한 정도로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긴 스트랩은 거의 들지 않고 얘는 토드백으로 이렇게 짧게 들었을 때 저는 가장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가방들은 대체적으로 좀 캐주얼하다거나 좀 친구 만나러 갈 때 들고 나가는 느낌의 가방이 많았다면 전 얘는 충분히 회사원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가방의 형태라서 이거는 진짜 추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더군다나 가격이 39,000원이에요. 가격이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무게예요. 얘랑 비교를 해보자면 아 진짜 막상막하다. 그 정도로 이 두 개가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물론 에코백이 가장 가볍겠지만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가방입니다. 근데 저는 이 가방 보면서 바로 든 생각이 이렇게 옆에가 와이드하게 펼쳐지는 이 모양의 셀린느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. 근데 셀린느는 약간 빅백에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크기인데 요거는 미니로도 충분히 똑같은 디자인을 잘 즐길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요. 그리고 다음은 이거
이거는 페프의 마켓백인데요. 이거는 에코백의 형태를 갖춘 천 가방인데요. 사실 에코백이라고 하기에는 소재가 되게 단단해요. 그래서 가격이 78,000원 정도여가지고 처음에는 아니 무슨 에코백이 천 가방이 이렇게 비싸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봤더니 좀 더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천이 튼튼해서 딱히 모양이 망가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얘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굉장히 독특한 디테일이 있어요. 우선 이렇게 빨간 이 끈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주 크게 노랗게 가죽 서브포켓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페프라고 적혀있는 이 가죽 로고의 색감들도 다 너무 귀여워요. 사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메인 컬러 자체가 아주 튀는 것보다는 저의 옷들과 데일리로 잘 매치가 되는 색상이면서도 이런 브라운처럼 거기에 곳곳에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게 딱 저의 취향이거든요. 얘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랩을 매서 어깨 이렇게 해도 굉장히 귀엽지만 저는 이 끈을 앞으로 그냥 툭 늘어뜨리고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토드처럼 더 예쁘고 귀엽더라고요. 근데 얘가 원피스 같은 데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. 그냥 일반 청바지에 티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려서 나는 조금 독특한 에코백, 독특한 청가방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예요. 우선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이 아주 큰 편이고요. 그리고 옆에가 보면은 살짝 와이드하게 이렇게 벌어져요. 그래서 책 같은 것도 한 두 권 정도는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의 가방인데 근데 대부분의 에코백이 그러겠지만 여기에 입구에 따로 뭐 잠금 장치나 여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주세요. 아무튼 이것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아주아주 귀여운 백이에요. 따단. 짠! 얘도 진짜 예쁘거든요? 얘는 아더핸드의 칼마 백인데 미니 사이즈예요. 큰 그 칼마가 아니라 좀 작은 아이인데 저는 베이지로 구매를 했고요. 사실 골드 체인도 구매를 했는데 그거 너무 옐로우한 느낌이 가득한 옐로우 골드 체인이라서 조금 고급진 느낌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 가죽과 같이 체인이 들어가 있는 요 스트랩을 메고 다니고요. 원래는 요 같은 색상의 가죽 스트랩이 와서 이렇게 끼워서 다녀도 되는데 이 스트랩이랑 매치하면 조금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런 무드는 나지만 요거는 약간 크로스로 조금 느낌 있게 매는 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살짝 보이는 이 골드 체인이 되게 매력이 있는 가방이라서 얘를 특히나 이렇게 크로스로 맸을 때 보이는 이 골드 체인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. 베이지가 주는 그 특유의 고급진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이 소가죽이 되게 부드럽고 엄청 매끈하거든요. 그래서 더 고급진 느낌이 가득 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수납 공간이 그리 크지는 않은 미니 사이즈의 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아주 작은 벽면 쪽에 작은 서브포켓이 들어가 있어요. 지갑이나 파우치 뭐 요 정도 넣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사이즈고요. 근데 얘는 이제 스트랩이 이렇게 조여지면은 위에가 자동적으로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큰 직사각형의 물건을 수납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. 아 저도 얘를 사진 찍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얘가 사진에 그렇게 예쁘고 좀 저 가방 뭐지?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더라고요. 또 이 체인 살짝살짝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되게 느낌 있어 보이고요. 그냥 가방으로 시선이 팍 꽂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사진에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온다는 점. 색상은 무난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아이템입니다.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또 처음 해본 가방 추천 영상이 끝났는데요. 얘네들은 다 제가 정말 찐으로 요즘 잘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혹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